그 저탄고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좋은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너무 신박했어요. 키토제닉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갸름해지더라고요. 제 피부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 저는 이제 커피 전문가입니다. 네네. 즉 건강에 예민한 커피 전문가가 방탄커피를 만난 거죠. 어떻게 해야 성능을 유지하면서 또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 하실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마 방탄커피일 텐데, 국내에서 방탄커피 전문가 중에 거의 1등으로 진짜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시중에 나온 가짜 정보들 제외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나 퀄리티 높은 정보로만 한번 인터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페이버릿 로스팅 랩을 운영 중이신 노주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탄고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로스팅을 이제 대학에서 좀 가르치고 있고, 저도 작년부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커피라는 채널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커피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키토제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중대 씨름 선수를 할 정도로 체격이 좀 건장한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유학 기간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을 알아요. 아, 네네네. 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엄청 피곤해지는 뭐 그런 병인데, 그때 이제 살 찌우려고 일부러 운동을 했다가 한 다리를 한 3년 정도 절개 되기도 하고요. 부상 때문에요? 네, 맞아요. 부상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을 때는. 아, 그래요? 네. 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뭐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계속 빠지고 근육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활성화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흔한 질병인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저하증으로 많이 가요. 기능 저하증으로. 맞아, 맞아. 살이 찌는 쪽으로. 네. 저는 이제 빠지는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좀 건장했다가. 건장했다가. 감량이 조금 된.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군대 있을 때는 제가 요렇게 좀 건장했어요. 네네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 다리 보이시죠, 여기? 네. 몇 킬로 정도 차이 나나요? 이때가 한 75kg 가다가 이때 한 59kg, 8kg 이렇게까지 빠졌었어요. 키는 181. 진짜 많이 빠졌었네. 이때 좀 건강이랑 외모에 관해서 현타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뭐 비행기를 탈 때나 또는 뭐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건강할 때랑 이제 약간 살이 빠져서 좀 비루해졌다 그래야 되나? 안 좋을 때 진짜 저한테 보여주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 5년 넘게 약을 복용하다 끊었는데 피곤함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이라든지 외모 이런 컨디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제 지인이 책을 한 권 선물해줬거든요. 네. 그게 바로 최강의 식사. 최강의 식사. 다 그 책으로 다 입문하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네. 구독자분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진짜 책을 읽고 너무 놀랬었어요. 굉장히 논리가 탄탄하고 좋은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너무 신박했어요. 진짜 책을 읽으면서 맞아, 그치, 맞아 하면서 책 읽자마자 키토제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현재 혹시 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한 6년째 방탄커피는 매일 아침 마시고 있고요. 네네. 키토식은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치킨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케이크 선물도 막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미역국에 어머니가 이렇게 김치랑 이런 걸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또 그럴 때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죠. 네.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치팅도 하고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는.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키토식 하다가 한 번 딴 거 먹으면 뭐 말장꽝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먹어야 될 때는 먹고 다시 또 금방 건강식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좀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키토식에 대한 습관이 있으면 약간 치팅을 해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키토제닉 식단을 시작한 이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그런 건강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너무 많죠. 그거 다 아시겠지만 체중 감소라는 부분, 저는 이제 오히려 좀 늘었지만 네네. 너무 빠졌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어요. 저는 일단 피로감 개선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감이 생겼다는 게 맞는 그쵸, 표현일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변비도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얼굴 붓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제가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얼굴이 부었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키토제닉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갸름해지더라고요.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염증이 있지 않았나 몸에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제 피부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그래서 동안이라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혹시 실례좀 나이가 어때요? 저는 아, 동안이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키토제닉이 그런 영향을 좀 많이 준 거 아닌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야 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맞습니다. 잘 싸는 거란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네. 키토식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나 옛말에 틀린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거든요. 그러면 건강 관리를 키토 그 식이요법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원래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헬스장에 가서 한 2시간씩 운동을 했더라면 네. 지금은 한 10분? 20분? 인터벌 위주로 네, 운동을 바꿨거든요. 이게 오히려 뱃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컨디션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약간 체중 감량 목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지금 대표님처럼 건강관리나 컨디션 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게 삶의 질 향상에 훨씬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네. 회원들 운동 관리하다 보면은 좀 강도에만 집착해서 너무 빡세게 시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키토를 하면서 이제 생각 부분도 또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네네. 제가 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진짜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거 그런 도움도 맞습니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똑같아요. 저도 최강의 식사를 처음에 먼저 읽었는데 그때 상식이 한번 와르르 무너진 뒤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맹신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거고 한번 시도했을 때 얻는 이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대표님의 진짜 강점은 뭐 키토식도 좋지만 방탄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이제 최초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표님의 방탄커피에 대해서 좀 소개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두에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커피 전문가입니다. 네네. 뭐 대학에서 커피 강의도 하고 있지만 바리스타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스페셜티 커피 쪽에서 한 10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즉 건강에 예민한 커피 전문가가 방탄커피를 만난 거죠. 데이브 아스프리가 말하는 방탄커피에서 중요한 그 재료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게 안목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만들어 먹어본 거죠.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바로 만들어 먹어볼 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데이브 아스프리의 커피를 사다 먹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신선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도 커피는 신선한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주문을 하면 한 2, 3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를 주변 지인들하고 저랑 이제 먹어본 거죠. 그때 이제 지인들 반응이 아, 이거 괜찮은데 아,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제 입장에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거 질리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성능을 유지하면서 또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갖춰졌을 때 지인들한테 이제 맛을 보여줬더니 너무 맛있다 이거 팔아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팔았을 시점에 다른 판매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판매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 먹는 완제품 형태의 방탄커피가 아니라 이제 좀 특수한 필터에 걸러서 직접 만들어 먹는 유형의 제품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금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완제품으로 파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도 달아드릴 건데 일단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기 전에 지금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이 커피 구매하신다면은 네. 할인 혜택이나 네. 추가적으로 뭐 제공해주시는 게 있는지 네. 네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할인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해줘야죠.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큰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네. 가겠습니다.